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외국인 역시 장중 매도세를 보이면서 6일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 중반으로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마스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시점을 오는 5월로 예상했습니다. 개인 생각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올해 상반기 마스크 의무를 완전 해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입니다. 주택거래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이 전년보다 10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이동 감소폭과 이동률은 40여 년 만에 각각 최고,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일에서 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 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 SDI는 30일 열린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작년 4분기 매출 5조 9,659억 원, 영업이익 4,908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매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56.3%, 영업이익은 84.7%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동을 중단한 러시아 공장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재가동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들립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술을 보유한 자회사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에 591억 원 출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오는 6월 포항 영일만 산단에 연산 450톤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1단계 생산 설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NG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15년간 장기 계약을 맺고 전자담배 리레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30일 KTNG와 필립 모리스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리레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IMF가 1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중국의 1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의 GE 헬스케어, 캐논, NXP 세미컨덕터가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LG생활건강, LG화학, 현대제철, 현대위아,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LX인터내셔널, 제일기획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기관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6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유지되는 모습도 보였으나 주중 FOMC를 앞두고 매수 강도가 둔화되면서 지수의 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랠리의 본질은 금리와 물가의 안정에 따른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시장의 눈치 보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은 시장의 과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월 의장은 FOMC 이후 연설을 통해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연준의 정책 방향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 시장의 흐름은 박스권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술적으로도 코스피가 장기 저항으로 작용했던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급이나 매크로와 같은 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4분기 실적 관련 이슈에 주목하면서 당분간 종목별 대응에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